101의 공식 미식 가이드가 윤지성 씨입니다.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보쌈과 수육의 차이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 기억상 제가 수육을 시켰을 때는 널찍한 판에 이렇게 부추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이제 고기를 이렇게 올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 보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치 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같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그냥 혹시 맞다면 그런 게 이제 쌈이니까 보쌈이니까 싸 먹는 보쌈. 거고 예. 보쌈이고 이제 수육은 이제 수육이지 않을까. 저 원어 동생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형이 지금 수육 이거는 좀 아, 맞는 것 같아. 보쌈 수육. 지성 씨. 네. 최고의 입맛으로 멤버들이 꼽았다고 하던데. 원어원 공식 미식 가이드처럼. 아 진짜? 맛집을 너무 잘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도 형 덕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요. 지슐랭 가이드네 지슐랭. 지슐랭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 우리 제작진하고 사전에 인터뷰했는데 요즘 네. 뭐 인생의 롤 모델이 생겼다고요? 사실 그 옛날에 데뷔 전에도 항상 별그램 있잖아요 SNS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말 올렸던 게 돈길 꽃길. 중요하다.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뭐니 밥길이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.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영자 선배님. 아 이영자 씨. 사실 와, 이영자 씨는 네, 나도 존경해요. 요즘에 저 같이 방송하는데 나 이분은 다시 보게 되더라고. 아, 네. 신동엽 씨랑 또 미식의 길이 다르다 그러던데. 좀 다르긴 네. 한데 진짜 먹는 걸 좋아하죠. 진짜 먹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맛있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하나 맛있게 드세요. 네네 진짜. 그러면 진짜 이영자 씨의 그 발자취를 좀 따라다녀 봤어요? 네 제가 그래서 용산 근처에 그 잔치국수 위에 돈가스를 올려서 대박났어. 먹는 곳이 있어요. 그 옆에 이제 단팥빵 집이 있고 이제 이영자 선배님께서 거기서 그걸 먹고 옆에 단팥빵을 먹으면은 진짜 그냥 죽음이라고. 그냥 그날은 죽었다 생각하라고 이제 그런 이 글이 있길래 제가 또 냉큼 가가지고 먹었는데 잔치국수에 돈가스 솔직히 돈가스는 바삭바삭하고 그 그러니까. 튀김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독특한 맛에 좋아여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. 그리고 단팥빵까지 먹었어요. 저 그날 집 못 들어갈 뻔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. 맛있는 걸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고 네. 오면은 진짜 좋아해요. 여름이야라고. 외친 분이 바로 지성 씨. 아, 네, 네. 여름이야? 왜냐면은 여름에 사실 입맛들이 다들 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맵거나 좀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것을 많이 찾게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먹자마자 입에서 톡 쏘는 그 겨자 네, 겨자 맛이 바로 그냥 저는 여름을 맛보겠고 이게 여기 있는 이 겨자는. 사랑이 들어가야죠. 네. 아 여기는 그냥 사랑이에요. 사랑이. 저는 또 고기에 싸서 먹는 거죠. 국수를. 네, 국수를 고기에 싸가지고 입을 딱 먹었는데 입에서 그냥 자기 이렇게 싸우느라고. 입을 그냥 막. 서로. 네, 네. 저 그 톡 쏘는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. 여기도 그런가? 진짜 이건 여름이야. 아 진짜요? 더워. 와, 이건 진짜 여름에 입맛 없게 먹으면 같이 먹기 좋네. 고기에 막 국수에 과연 이 세 조합이 제 혀 속에서 어떤 춤을 출지. 보여주세요. 비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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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면서 너무 춤을 춰가지고 웃는다. 맛있어. 아하 윤지성. 제가 사실 두부를 먼저 맛을 봤는데 그냥 그 먹었어요. 그냥 이렇게 한 입 딱 먹었는데. 그 두부만 먹었는데 그 두부 자체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치. 진짜로 너무 달달하고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뭐 간장 이런 거 찍어 먹을 필요 없이 두부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그치. 두부만 계속 퍼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역시 콩집이네. 콩만 맞네 이러고 있었는데 보쌈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. 진짜로 그래서 아니 보쌈 전문점이 아니 콩 받치면은 아 콩만 잘하면 되지 보쌈까지 잘해버리면 받치가 아니냐. 이거 너무 잘해. 이렇게 다 해갖고 다 해버리면 돼. 돼지 받치 아니잖아. 콩밭 아니냐. 아니 돼지 농장이라고 하든가. 돼지 농장이라 콩 받치라고 하든가. 돼지고기까지 맛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승질나가지고 네. 그런 거 그런 느낌이죠. 얼굴도 잘생긴데 운동도 잘하고 네. 공부도 잘하고 맞아요. 또 심지어 배려심도 이렇게 이러네. 웃기기도 하네. 사기캐다 사기캐. 이렇게 다 잘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짜증난다. 네. 형 멸치가 그냥 먹어도 맛있어. 그러니까 내가 아는 두부가 아니야. 간이 왜 있나? 한전 다른 느낌이야. 왜? 콩지면 콩만 잘하면 되지. 보쌈까지 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.
아니 근데 진짜로 약간 이거는 목숨 두 개 이상만 먹어야 돼. 최소 목숨 두 개 이상. 먹다 죽으시니까 최소 목숨 두 개 이상만 먹어. 이거 자칫 잘 먹었잖아? 아 이거 오늘 우리 먹고 온다. 진짜 너무 맛있다.